2020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안산 선수가 고향인 광주를 찾아 그동안 응원해준 고향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불자 선수 안산은 목요인 광주여대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빛 궁사를 맞이하는 모교의 열기는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안산이라고 쓰고 레전드라고 부른다는 휘장과 양궁 사상 최초의 올림픽 3관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광주여대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환영식은 실시간 화상 채팅과 광주여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3천여 명의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팬들은 올림픽 스타를 화면으로 만나는 게 조금은 아쉬웠지만 안산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보일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제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긍정적인 근육이 단단한 우리 안산 선수. 가는 곳마다 순수한 맑은 기쁨이 나누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마음교육 선도 대학으로서 공식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계올림픽 첫 3관왕의 주인공 안산 선수는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지도해준 스승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셨던 지도자 선생님들 한분한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보배와 최미선, 안산 등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한 광주여대. 이들이 한국에 안긴 올림픽 금메달만 6개에 이릅니다. 그 중심에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이끌어온 김성은 감독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지금 21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해오는 말인데, 절대 자신 있게만 쏘지 맞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물론 점수는 잘 맞을 수도 있고 잘못쏠 수도 있으니 자신 있게만 해라, 이런 게 선수들에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안산 선수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는 꿈을 향해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목표는 이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는 건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이었지만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한 번이라도 달성해 보고 싶습니다. 광주여대는 안산 선수의 올림픽 3관왕을 기념하는 구조 형식의 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양궁 명가의 위상을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